베트남어를 한국어로 해석을 해보고 다시 베트남어 기본 단어와 문법, 관용적인 패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베트남어 기준으로 보면 이 모자가 다른 모자, 어떤 다른 모자와 같지 않다. 어린 왕자가 보았었던 다른 어떤 모자와도 같지 않았다. 이것은 모자가 가시로부터 만들어진 모자고, 섬세한 모양을 가지고 짜여진 모자다. 하나의 왕관 같은 모양도 있다. 이상하지만 가시 같은 아 아니 가시 같은 이상한 가시 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아한 분위기와 신비스러움이 어린 왕자의 관심을 끌었다. 단어를 정확하게 몰라서 해석은 뭐 정확하지는 않네요. 어쨌든 이 문장이 번역 문장이라서 아마 모르긴 해도 조금 이번 영어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단어와 문법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언어교환을 하는 베트남 친구에게 이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겁니다. 일단 모자하고 이 부분 요거는 이제 대명사 같고 그리고 콩은 아니다라는 표현이고 같다라는 표현이고 이 부분도 어떤 것 그리고 이것도 어떤 문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만 따로 구분을 해보면 보다인데 본적 이런 표현이라고 보면 약간 구분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나무에 하나의 모자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될 테고, 요 표현은 만들어지다. 그다음에 뭐뭐로부터, 가시로부터, 그리고 짜여지다. 뭐뭐를 가지고 하나의 모양으로, 여기서 모양을 아오 섬세한 모양으로, 그리고 뭐뭐처럼 그 왕관 같은, 왕관 같은 모양. 여기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꼬베라는 표현이 같이 쓰였는데, 요게 지금 같은 문법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꼬베, 그 다음에 융라인이라는 꼬베, 이게 어떤 표현인지. 그 다음에 면모와 신비스러움, 그 다음에 분위기, 끌다라는 표현의 베트남어 단어. 그 정도. 여기서 칭 모자, 조용 같다. 칭 모자, 홍뜨녀, 어린 왕자, 따인 보다, 라이다, 칭 모자, 떡람 만들어진, 가이, 다시, 떡겟, 떡셋, 이거는 짜여진, 위브, 짜는, 그 다음에 까우가 아마 모양일 테고, 흑흉 신비스러움, 문맨 왕관, 까이 가시, 혹은 뭐 이상한, 뾰족한 뭐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똘라, 딴릿, 분위기, 신비, 안겐, 안겐, 신비, 매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홍투어, 요 하면 어린 왕자, 주의는 관심이 될 테고, 파랑 부분은 나이는 이게 니 이라는 대명사, 홍은 아니다, 바뀌는 어떤 나오 역시, 바뀌 나오 역시, 어떤 다른, 그리고 등 뭐뭐 한적 있는, 노 이것, 모는 모자에 붙은 표현이고, 또는 뭐뭐로부터, 전치사일 테고, 모의 역시 뭐뭐를 가지고, 이런 의미고, 모는 문양을에 대해서 목가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왕관 같은,
왕관이 웅면 왕관이면 누가 뭐뭐처럼 뭐뭐 같은이라는 전치사를 대고 맥 주노 고베 뉴라이 고베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뭐가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베트남어 문법 자체가 맥 주노 고베 뉴라이 고베 그 다음에 반응 그리고 비는 수동형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베트남어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리뷰한 것을 한번 베트남어를 함께 공부하는 베트남어 한국어 베트남어 언어 교환하는 친구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네요.